최근에 이어팟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샀어요. 뭔가 이어팟도 좋긴 한데 전 줄로 된게좀 편하더라고요. 충전 안 해도 돼서. 사실은 이거네. 날씨가 아직까지 너무 더운 것 같은데 더워서 그냥 반팔에다가 이거밖에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 위에다가 이걸 입을 생각인데 지금 이게 너무 두꺼워서 겨우 밤 되면 추울 것 같으니까 제가 들고 나가 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산에도 가을이 찾아오는 날 싶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부었네요 뭔가. 나와보니까 날씨가 추운 것 같기도 하고 더운 것 같기도 하고. 저걸 하고 싶어서 하는 거 같은데 그냥. 저 가슴 때문에 하는 거 같아. 도착 막 하나. 너무 많은데? 야 시네마틱. 야야야야 너 이거 이거 바로 조절해서 선명도를 바로 가져가게 할게. 밀린다 모터리. 이거 내가 찍고 내 걸로 찍고 보내줄까? 응. 왜? 얘 먹는 거 지켜주고 있어. 아 찍고 있는 거야? 어 아가리 쏘는 거 지켜주고. 아 그래서 큰 거구나. 그냥 내리면 예뻐져. 야 맛있어. 이거 맛있더라. 벌써 크리스마스네. 현대백 가자. 항상 세탁기 돌리는 시간 참 안 가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다 건조기에 눌러서 돌릴 거고 이렇게 약간 비싼 티셔츠 꼰대 그런 것 같은 이런 거는 스타일러에 넣어가지고 건조를 하고 있어요. 잘못 건조되면 아까우니까요. 건조기가 있어서 확실히 좋은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비가 오거나 좀 흐린 날에도 걱정 없이 할 수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역시 돈이 최고야. 돌아라. 오늘은 또 제가 또 나가보려고 하는데 어쩌나 가볼까 해요. 집 근처니까 친구들이 또 불러주기도 했고. 아 덥다. 리베레 벨트 맸고 위에는 이거 어디 거더라? PRT 블랭크 거기 제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날씨 덥긴 한데 많이 아웃스커프에서 작년에 구매했던 거랑 같이 착용을 해보려고요. 이게 올리브 색깔이고 얘가 약간 카키빛인데 여기 밑에가 살짝 이렇게 보이는 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블랙이랑 화이트만 입었었는데 조금 톤 차이가 나도 이렇게 착용을 해봤습니다. 완전 가을 느낌? 안 그래도 기분이 꿀꿀해 죽겠는데 아직도 날씨는 좋아서 기미가 안 보이네요. 휴. 오늘은 그래서 서촌으로 가보도록 하고 날씨가 아직까지도 많이 덥네요. 집이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예전 집은 너무 더 추웠었는데 지금 집은 너무 난방이 잘 되는달까? 이마에 땀 나는 거. 오늘 뿌릴 향수는 프렌치 러버 프레드릭 마이. 왜? 예전 것 같아. 사람 너무 많네요. 날씨 너무 덥고. 이걸 먹진 않을 건데.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비도 왔는데 이렇게 축축한 데 앉아 있어. 나 어제 너무 많이 그러니까. 맛있겠다. 냠. 없더라. 매워로 없더라. 없더라. 남은 게 나오면
뭐래? 날씨가 아주 좋네요. 날씨가 오늘부터 아마 영상 한 10도 밑으로 한 2도인가? 그렇다고 하던데 갑자기 겨울이 된 느낌? 그래서 좋아요. 날씨가 참 좋아진 것 같아요. 최저 4도, 최고 9도. 제가 좋아하는 날씨예요. 딱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오랜만에 코스에서 예전에 나왔던 가디건을 착용해봤는데 오랜만에 착용해보니까 뭔가 팔이 더 길어지고 기장이 더 길어진 느낌이에요. 요즘 뭔가 좀 커럽한 게 많이 보이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된 느낌인데 이거는 뭐 다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바지는 르메르인데 벨티드 처리가 된 바지예요. 아, 예전에 한참 르메르에서 밀던 바지인데 코트랑 세트 소재가 같은 제품이라서 굳이 이 코트 입을 때는 항상 이 바지를 입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방은 뭐 당연히 이만 쪼는 거 매우 좋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입어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꾸깃꾸깃하죠 전부 다. 오래 안 입어서 그래요. 집에 반지를 빼놓고 갔다가 잃어버린 줄 알고 집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오늘은 지갑을 것 같아요. 즐겨 오지. 모레를 인스타 아마 광고로 진행하는 건데 좀 뭐 예전부터 봤던 거긴 한데 이번에 광고로 들어와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블랙으로 하려다가 그냥 다른 색상으로 해봤어요. 블랙 좀 질리는 것 같아서. 오늘은 미국에서 그때 사 가지고 왔던 발베니 까는 처음 까는 건 아닌데 두 번째로 그냥 작업주로 맛을 보려고 합니다. 그 술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지만 한 번씩 작업할 때 집중할 때는 좋더라고요. 냄새라서 그런 거 원래 마셨던 발베니보다 약한 느낌. 그럼 전 작업을 좀 해보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죠. 가을인지 겨울인지 느낌 나네. 수요일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되게 좀 빠른 것 같은데 기분이 좋네요. 그 가디건 유니클로고요. 제가 이번에 토니백에서 뭘 하나 사긴 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서 촬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토니백 샀는데 지금 위에 제가 그걸 아우터랑 같이 입기에는 너무 또 헤비할 것 같아가지고 그 이전에 샀던 유니클로를 먼저 착용을 했습니다. 유니클로 이거 그냥 레이어드하기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물론 아모멘트도 있고 토니액도 있고 그런 건 너무 예쁘긴 한데 헤비한 느낌이라서 레이어드하기는 힘든 느낌이라 이 제품을 조금 선호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사카이를 입는데 저번에 입었다가 뭐 영상을 좀 찍긴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다 삭제를 했고 작년부터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고 이번 그 도쿄여행 갈 때도 사카이 예쁜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번 티는 생각보다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뭔가 색깔이 좀 많아진 느낌이라서 아무튼 이번 올해도 이 디자인에 나온 것 같은데 니트 부분이 조금 다르게 짜진 것 같더라고요. 이 제품 안뜨기 겉뜨기가 조금 촘촘하게 된 느낌이라면 걔는 좀 와플식으로 짜져 있는 느낌? 그러니까 아마 니팅 방법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조금 통기성이 좀 있어 보이던데 저는 그 디자인이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마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입는 아웃핏 중에 하나인데 좋아하는 아웃핏입니다. 옆으로 다 터져 있고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죠. 이제는 약간 입김날만큼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아요. 에어팟 배터리 없어서 4만 원. 맥도날드로 갑니다. 또 발을 냄새가 열심히 하셨네. 어차피 영상 올려봤자 내가 영상 올려봤자 이거 나 올라갈 때는 여기 닫아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오늘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는 팝이 끝나 있겠지. 귀가 귀여워. 위가 귀엽네. 너 약간 여기서 걸어가야 될 것 같아. 뭔지 알지? 일 시키네 자꾸. 갈 거야? 가야지. 집에 간다니까. 집에 간다니까. 잘 해볼게. 고생하여라. 어제 시키고 오늘 또 시키는데 이게 이것만 해도 한 10만 원 쓴 것 같은 느낌? 어제 오늘? 누가 보면 브루즈한 줄 알겠어요. 돈도 없는데. 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희한하게 제가 영상을 다 찍는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뭔가 날씨가 추워져서 입을 게 많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졌나 봐요. 오늘 위에 입은 셔츠는 예전에 그 받았던 건데 여기 원래 카라가 있었어요. 제가 옷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사 와서 버릴 거 아니면 이제 놔둘 거 이제 고민을 하다가 버릴 거에서 카라를 한번 잘라보자 해서 다시 살려낸 옷이에요. 깔끔하게 자르지 않고 그냥 이런 부분 좀 남기고 잘랐어요. 세탁소 가기까지는 귀찮고 저는 약간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볼 풀린 거. 아, 그 무슨 말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뒤에 이렇게 이런 부분 예쁜 느낌이랑 구경을 해봤습니다. 자켓은 호이트 어제 받았던 제품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제일 예쁘다고 느낀 제품이라서 주셨는데 이렇게 트위드 전체적으로 된 옷이에요. 제가 약간 이런 소재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블랙인데 특이한 소재를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느낌으로 나온 것 같아가지고 잘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일단 바지도 호이트 제품인데 이렇게 뒷부분에 이런 디테일들이 있고 전반적으로 약간 일자로 딱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그게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입어보라 해서 입어본 건데 괜찮은 것 같은 느낌?
뭔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되게 많이 드레시해 보네. 어디 행사장 갈 때 좋겠다. 아슬아슬한 죽은 아이. 바람 안 들어오면 커피를 사주시는 분이 아닌데 실장님 갑자기 커피 사준다고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노브랜드 버거는 처음인데 어떤 맛일지. 택배가 왔네요. 맛있을까요?